함부로 흑심 품었다간 상무고 뭐고 국물도 없어. 상무님도 그렇게까지 쫌스럽고 째째하지만은 않거든요. 설마 강심이 너도 마음 있는 거냐? 니네 회장님 아들이라며? 아, 왜 이렇게 다들 김치국들인 건데? 비겁하고 졸렬한 방법 따위에 나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. 쩍! 저랑 서울 씨가 동서지간이 되는 거예요? 걔가 할머니 할수록 괜찮은 애라니까.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제일 무서운 게 동서시집살이라더니. 형수님이 오해하신 거라니까. 강재 씨가 내 편 해주면 안 돼요? 날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? 병원장 사모님이 되셨다고?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사람까지 죽였다면서. 너도 내 손에 죽고 싶니? 뭔가 꾸미고 있는 거잖아 지금. 3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. 아버지 진짜 속셈이 뭔지 그렇게 알고 싶어?